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의 정교한 기술력으로 완성된 하이브리드 2 시리즈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팬더의 빈티지 스타일과 다양한 장르에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 사양이 조화를 이룬 라인업입니다. 펜더 USA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픽업과 모던 C쉐입 넥 등 새로운 스펙으로 무장해 폭넓은 플레이 스타일에 어울리면서도 뛰어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펜더 재팬 2024 컬렉션 하이브리드 2 시리즈 텔레캐스터 모델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대구요. 네.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하이브리드 2 텔레캐스터 싱홈,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하이브리드 2 텔레캐스터 모델입니다. 일단은 화려하게 이렇게 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죠?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싱홈, 네, 팬더 방식으로 싱홈, 험싱 타입으로 제작된 기타입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네. 네. 소리 좋죠. 가볼게요. 좋습니다. 저는 재팬 이 하이브리드 시리즈, 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늘 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볼게요. 좋습니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고요. 저는 이 팬더의 모든 시리즈 중에 가장 조화를 잘 이룬 모델이다, 시리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시리즈별로 모던한 성향 혹은 빈티지 성향들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정말로 이 하이브리드 2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딱 50대 50. 그러니까 빈티지한 외관과 이제 하드웨어들 중에서도 보면은 빈티지한 것들을 고수하면서 사용을 한 그쵸? 파츠들이 있고요. 지금 보면 바디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힐컷이
적용이 돼 있어서 연주하는 데 또 편하게 맞아요. 네, 만들어 놓고 픽업 같은 경우도 팬더의 전통적인 사운드를 잘 재현을 하지만 이 팬더 USA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픽업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연주를 하면서 노이즈를 좀 줄인다든지 뭐 여러모로 다양한 장르에 사용할 수 있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잘 정도를 지킨 시리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두 모델 매력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고 아까 햄패드님이 말씀 잘해주신 게 현대적인 거랑 빈티지한 걸 잘 섞어놨다는 게 이게 부속 하나하나에서 보입니다. 이, 네. 이 지금 세드도 보면은 네. 빈티지한 이 전통 방식을 그대로 네.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근데 헤드머신 역시 헤드머신 디자인도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이제 락킹이 되죠. 또 이게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텔레캐스터가 주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불편함 중에 하나가 아까 햄피님 지적하신 네. 요 부분 이게 이제 보통 정통 방식은 이제 글자다 보니까 네. 여기가 좀 배겨요. 네. 진짜 배긴다는 표현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사운드의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제 21플렛이 아닌 22플렛까지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러니까 기타의 전통 방식을 답습해서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 헤리티지를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내가 이 기타를 사서 어떻게 친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그 오늘 이거 쳐보면서도 또 다른 이제 생각이 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팬더 커스텀샵이라든가 MBS를 구매하면서 이제 느끼고 싶은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이제 마스터 빌더가 만들어낸 네? 그 팬더의 헤리티지와 그 장인 정신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플레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 그 고가의 기타를 사야 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면은 어쩌면은 또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내가 이제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 헤르티지까지 내가 다 갖고 싶을 때 그리고 이 정말 빈티지한 걸 재현해낸 거를 내가 소리를 내야 될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 내가 편안하게 플레이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그쵸. 않나 그래서 컬렉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당연히 MBS나 커스텀샵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기타입니다만 내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연주하고 싶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 하이브리드가 더 좋은 것 같고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그 포인트를 더 말씀 더 드리자면 물론 여러분 재팬이 싸진 않습니다. 네. 이제 재팬이 예전처럼 싸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요즘 기타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내가 무대나 공연장 뭐 녹음 시에 텔레캐스터가 메인이 기타이신 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치진 않죠. 근데 이제 내가 반드시 텔레캐스터의 사운드를 좀 훔쳐내고 싶다. 그리고 이제 텔레캐스터가 한 대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맥펜도 물론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계열이 네.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맥펜 느낌이랑 재팬 팬더 느낌은 다른데 거기에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저는 하이브리드 재팬으로 오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하이브리드 2 시리즈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런 다양한 팬더의 매력을 한 대의 기타에서 느껴볼 수 있는 좋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하이브리드 2 시리즈 꼭 한번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